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ODR1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플러의 네. 페이즐리 드라이브 디럭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컨트리 뮤직 싱어송라이터인 브래드리 페이즐리는 네. 1990년 데뷔 앨범인 Who Needs Picture부터 총 10개의 스튜디오 앨범과 캐롤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어구, 많이도 내셨네. 빌보드 컨트리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32개의 톱10 싱글을 기록을 하고요. 그 중에 19곡이 빌보드 컨트리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돈이 11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자랑을 하고 그래미 어워드 3회, 컨트리 뮤직 어워드 2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2회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미국 대표 컨트리 뮤지션입니다. 이 브래들리 페이즐리랑 원플러가 함께 이 시그네처 모델을 페이즐리 드라이브를 출시를 했었어요. 출시를 했다가 이 노블의 ODR1 말고 ODRS라고 이 스펙트럼 노브 대신에 밑에 노브가 세 개가 달린 이펙터가 있어요. 네, 알고 있어. 여기에 이제 완전히 꽂혀서 이 프레즐리가 자기 거 시그네처 내놓고 이게 단종된 이후에 그거를 계속 썼대요. 그래서 야 이제 다시 같이 한번 하나 더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ODRS를 꺼내 들면서 요 사운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쪽에 그거를 입히고 요쪽에다가는 원플러의 사운드를 입혀서 합쳐서 출시를 한 거래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요 한꺼번에 이 컨트롤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독특한 점이 두 개의 이펙터를 하나의 케이스에 넣었다라고 맞아요. 이해를 하셔야지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듀얼 퓨전 드라이브처럼 두 개의 독립적인 드라이브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잭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저희도 좀 당황했어요. 뭐하는 짓인가 싶지만 독특한 점이 뭐냐면 완벽하게 두 개를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펙터를 여기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쓸 수도 있고 그 점이 독특한 점입니다.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잭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9V부터 18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각각 채널별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네. 동시에 쓰시려면 가운데다가 연결해야겠죠. 반드시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보시면은 채널 1 이쪽이 1이네요. 네. 이거 채널 1. 채널 1이 아까 ODRS에서 영향을 받은 채널입니다. 네. 레벨 이펙트의 볼륨량. 그렇죠.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 그리고 3밴드 EQ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네. 각각 음역대를 네. 조정하겠죠. 각 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채널 2. 네. 여기 보시면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널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이펙터 체인 순서를 변경할 네. 수가 있어요. 채널 1이 앞으로 올 것이냐, 채널 2가 앞으로 네, 올 그렇죠. 것이냐. 네. 요즘 뭐 두 개 달리는 것 중에 저거 없는 거 없죠, 그죠? 네. 네. 클린 사운드부터. 네. 채널 1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 레벨. 올려. 레벨 좀 줄일게요. 네.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역시 원플러 따사네요. 역시 원플러. 이게 험버커 소리가 나지? 그럴 거 아니야. 일단은 뭐 솔로 때는 어차피 그쵸, 그런 그쵸. 소리가 나겠는데 네, 네. 근데 ODR의 그 특징이 그 풍성하고 그 저음역대가 풍성한 이 소리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이랑 저랑 3밴드를 확실히 그쵸, 좋아해. 그쵸. 3밴드 스타일을. 저희가 게인량을 좀 많이 높여볼게요. 볼륨 좀 줄이고요. 아 이건 험버커 소리 난다.
감정이 좀 아닌데. 어 근데 그래도 와. 오 멋있네요. EQ를 한번 만져볼게요. 저희가 미드를 깎고 하이랑 저음을 한번. 네, 형님이 좋아하는 사운드. 네. 원 특유의 ODR 특유의 그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네. 있어. 미드를 한번 높이고 그러면 저희가 제가 네. 가볼게요. 네. 버릴 게 없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세트. 채널 1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것도 레벨이 크겠죠? 아, 괜찮네요, 이거는. 네. 괜찮네요. 이 독립적인 저는 이 작게 이 사이즈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오, 생각도 드네요. 좋은데요? 저희가 두 채널 한번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널 이펙터 체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먼저고 2번이 나중이에요. 네. 게인을 네. 이걸로 이렇게 네.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싱싱엄 이제 기타를 어쨌든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제 세션용으로 이게 지금 싱글 픽업인데 이거 와 이거 싱글 기타를 가진 여러분들한테 되게 희소식 같은 페달일 수도 있겠어요. 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이펙터를 이거를 따로따로 하나씩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채널도 대단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쪽. 아까 훌륭했죠. 굉장히 훌륭했죠. 뭐랄까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줬는데 이쪽 채널만 따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죠. 저희가 모르는 거겠죠. 왜냐하면 걸 수도 있는데. 원플러에 분명히 쓰리 밴드인데 이 노브 세 개짜리 페달들이 그쵸. 많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 중에 뭘지도 모르겠죠. 그쵸. 저희가 지금 뭐 나중에 추후에 뭐 저희가 이걸 다시 한번 뭐 톤앤테크 시간에서 따로 찍게 된다면 그쵸. 자막 넣어도 되니까 네네네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페이즐리 드라이브 디럭스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더 들려주실 겁니다. 예, 시연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원플러에서 이 페이즐리, 이 브래드 페이즐리가 자기 거 단종되고 나서 이 ODR-S에 그렇게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플러에서 던져준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원플러야. 딱 던져준 거지. 정말 저는 굉장히 네. 멋진 패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한 줄 평 드릴게요. 네네. 오리지널과 모던, 그러니까 이제 복각품은 그냥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뭐 복각했니 뭐니 하는 그런 수많은 멋있갱이들을 다뤄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뭐 얼만큼 똑같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더 현실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빈티지 사운드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빈티지 뭐 옛날 뭐 빈티지 페달이 좋니 해가지고 뭐 그거를 막 중고로 어떻게든 구해서 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뭐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제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존중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항상 보면 페달을 선택할 때 보면 그 결국 해상도라든가 뭔가 좀 더 소리가 나와주고 더 뭔가 이렇게 잘 다듬어진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ODR-1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그냥 본질의 소리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의 마음을 사로잡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가 없고 둘째가 밥줘 키운 최고의 셋째.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다뤄본 이 ODR-1 오리지널을 양산형이긴 하지만 네. 뛰어넘는 사운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은총 씨가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페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특유의 뉘앙스라든지 톤은 가지고 오면서도 완전히 다른 드라이브 페달을 원플러에서 또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하나, 둘, 셋. 9.5, 9.0.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이 ODR-1 특집에서는 셋째가 최고였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셋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 근데 원플러는 항상 이렇게 그쵸. 기쁨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뮤지션들에게 안정적인 사운드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는 훌륭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특집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